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TV박스방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신상품이 원래 들어와가지고 입고 예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 입고 상품이 다음 주 밀렸다 보니까 이번 주는 입고 예정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이렇게 박스방 매장을 둘러보면서 저번 주에 들어왔던 신제품이 이번에 얼마큼 남아있고 또 어떤 관심과 제품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거 저번 주에 들어왔던 신제품이죠. 가멜라이더 고스트 올해 다마시인데 가멜라이더 고스트 시리즈 중에서 최초로 프라모델화가 되었죠. 이렇듯 가멜라이더 시리즈 제품들이 계속해서 프라모델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입고도 네,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반다이로 출시했던 제품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멜라이더 시리즈 제품들이 입고가 되고 있으니까 수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예, 다간엑스. 저희가 작년 9월에 주간 소식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다간엑스가 발매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예약을 진행하고서 이제 4월에 발매를 해가지고 지금 출시된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미리 조립해보신 분들 말로는 프로포션이 엄청 좋다고 해요. 또 잘 나왔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대가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전에 용잠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면 분명히 예, 만족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보면 이거 배트모빌. 배트모빌도 인기 많죠? 저희가 저번에 그 경매에서도 배트모빌 한번 예,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영화로 나온 더 배트맨 버전하고 그리고 배트맨 버전 이 두 제품을 제외하고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에 나온 그 텀블러는 매진돼가지고 없다는 점 예, 그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최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 팔렸던 거겠죠? 얘네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게 아니고 텀블러가 그만큼 인기 많았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다음 제품 한번 보러 가볼까요?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모델 건담 어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파우더 레드. 이제 다른 데서도 이거 파우더 레드가 이제 재고가 없어가지고 뭐 못 구하신다, 구하기 어렵다, 팝업스토어 가서 구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박사방 대전 분점에는 지금 재고가 있으니까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보시면 17만 6천원으로 가격이 좀 세요. 센데 그 이번 달에는 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있는데 온통대전이 기본적으로 10% 할인이에요. 근데 이번 달에는 5%를 포함해가지고 총 15% 할인이 되니까 여기서 15%를 하면 15만원 밑으로 아마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까지 적립이 되니까요. 박스방 포인트까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파워드레드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대전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뒤로 넘어가면 피지 있는데 피지 잠깐 볼게요. 네, 이쪽 박스방 매장 끝부분에 오시면 피지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피지뿐만 아니라 박스가 큰 사자비 버카나 MG 버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우선은 피지를 좀 중심적으로 보면 이전에 입고가 되었던 더블오라이저가 아직 판매 중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지난주 입고 되었던 피지 유니콘. 피지들은 이제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높은 만큼 구매하기 좀 꺼려지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통대전 5월은 15% 할인인 거.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뒤쪽 보면 피지 이제 건담 어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이 있는데 레드 프레임도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박스방 매장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뭐 팝업스토어나 아니면 뭐 건담 베이스나 그런 곳에 피지 어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 구하신 분들도 계시고 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박사방 매장에는 이제 피지 어스트레 레드 프레임 있다. 그러니까 구매하시면 피지 어스트레 레드 프레임이 박사방 매장에는 있으니까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지는 지금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들이 레드 프레임하고 더블 오라이저 그리고 피지 유니콘 건담 네 이렇게 세 종류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도 지난주에 들어왔던 신상품들이었죠. 그 드라고나 1 플러스 리프트 1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 이어서 나온 제품으로 드라고나 세트 1과 2가 발매를 했었고 여기에는 드라고나 2 플러스 리프터 2 드라고나 3 플러스 리프터 3 다이스 드라우 그리고 드라고나 세트 2에는 펠겐과 갤프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개 제품 모두 이제 다른 곳에서
혹시나 뭐 품절이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진짜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박사방 매장 오시면 이 두 제품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찾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지난주에 입고했던 제 입고 상품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품들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같이 한 번 더. 안녕. 얼떨결에 출연.